저 멋진 조망을 보면서 쌍둥이 목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수십 가지 명목의 헌금을 마련하느라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신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까요? 그런데 쌍둥이 목사를 취재하던 중에 저희 PD수첩은 교회와 관련된 놀라운 제보를 받았습니다. 만국교회 신도였던 유정현 씨. 그녀는 쌍둥이 목사가 한 연예기획사의 투자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현 씨가 내민 한 장의 사진. 대중가요 듣는 것도 죄악시했던 쌍둥이 목사가 유명 뮤지컬 배우의 해외 콘서트장에 나타난 것. 여기 앉겠습니다. 수상한 것은 그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기획사 소속 아이돌 그룹 멤버 중 일부도 교회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직원이 기획사로 출근한 사실을 증언하는 신도도 있습니다. 확인 결과 이 주장은 사실이었습니다. 기획사로 출근하는 신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전에 근무했던 직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지. 인사해봐. 맞을까, 이런. 같은 종교를 다니는 직원들이다. 멤버들도 그 종교 교인들에 관련된 얘기 있고. 교회와 기획사는 대체 무슨 관계일까? 기획사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저 MBC PD수첩에서 왔는데요.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제보받은 게 있어서 확인 드리려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안 계세요? 네, 생길 일단 나중에 저희한테 공문 보내주시면 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기획사는 서면을 통해 만국교회와는 무관하며 다른 투자자로부터 경영자금을 유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투자 액수는 밝힐 수 없다며 최근 작성된 투자 계약서 두 개를 보내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아이돌 그룹을 육성하는데 최소 50억 원에서 수백억 원이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투자 계약서 상의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작년에 앨범 활동하기 전에 작년에 앨범 활동 한번 했었대요. 그때 썼던 게 40원도 어디가 썼다고 했어요. 그 1년 동안 썼던. 취재를 이어가던 중 우리는 유명 뮤지컬 배우들의 콘서트를 이 회사에서 주관한다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배우들이 소속된 회사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대표님이랑 만나본 적도 있으세요? 그때 한번 뭐 콘서트 진행하려고 했을 때 한번 미팅 했었죠. 그 여자 대표님이세요? 이 대표예요. 엄청 잘 알고 있죠. 대외적으로 알려진 기획사 대표는 등기상 대표가 아닌 사내 이사로 등재된 20대 초반의 이모 씨였습니다. 그런데 20대 초반 젊은 대표의 스케일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전에 콘서트를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다른 제작사랑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진짜 정말 너무 이렇게 금전적으로 되게 풍성하게 이렇게 플랜을 이렇게 짜놨어요. 저희가 엄청 큰 아이돌도 아니고 절대 마진이 안 남을 건데 이런 생각은 했었죠. 코로나 이슈랑 이런 것 때문에 또 공연이 성사되거나 하진 않았어요. 사무실도 그렇고 뭐 타고 다니는 차도 그렇고 보면은 돈이 없어 보이진 않아요. 맞아요. 그런 파주에 그런 타운도 있고 뭐 용산역 근처에도 사무실 있고 용산역 그 어디 아파트에도 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사 대표 이 씨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가끔 교회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VIP 석에 뭐 지금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거의 VVIP 대접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쌍둥이 목사가 사는 아파트에 기획사 대표의 차가 주차돼 있는 것도 포착됐습니다. 도대체 쌍둥이 목사와 기획사 대표는 어떤 관계일까? 어렸을 때부터 그녀를 봐왔다는 신도가 있었습니다. 이지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가난하기 때부터 걷어서 키운 아이라고 그랬고 호적에는 자기 호적에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이모? 이모 호적인가? 아마 올려져 있을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올려져 있고 제가 들은 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삼촌네 삼촌 딸이라고 그렇게 저한테 소개를 했었어요. 외숙모가 몸이 안 좋아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쌍둥이 목사 중 언니인 이희진이 그녀를 딸처럼 애지중지 키웠다는 것. 엄마 역할들을 대부분 했어요. 저희 초등학교를 다니는 걸 기억을 하는데 뭐 학부모 회의 있고 그러면은 거기 참석하기도 하고 이희진이 그랬던 것들이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대언자 이희진이 신도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지금 온영이 의사나 잘하고 있다. 이재록 역시 비슷한 설교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재록 목사 입에서 나온 말은 맞아요. 이렇게 어디서 잘 자라고 있다. 이렇게 온영이. 왜냐하면 이제 거기는 그 천국의 여인들 서열을 다 매겼거든요. 그 순위에 어디지 8위에 들어가는 아이인가 그 아이가 그랬을 거예요. 그 숨겨진 존재가 있다. 근데 이제 잘 자라고 있다. 어린 딸인데 잘 자라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젊은 대표가 한 미팅 자리에서 했다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가족이 돈이 많대요. 그러니까 저는 듣기로는 그랬어요. 가족 사업이 좀 크게 잘 돼서 이것저것 사업을 하려 한다. 딱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철야 기도회가 있다는 금요일, 쌍둥이 목사를 만나기 위해 직접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신도들이 몰려 나와 제작진을 막아섭니다. 저 MBC PD 수첩입니다. 예, 네, 무슨 뭔가 뭘 때문에 나오셨는데? 목사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가 여러 질문 가지... 드리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면 질문을 드려야 될 공적인 뭐 이유가 있어요? 법 위반한 거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못...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근거가 있냐고요? 법을 내세우며 쌍둥이 목사와의 만남을 가로막는 신도들. 목사님, 저희 MBC PD 수첩이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러 왔어요. 쌍둥이 목사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쌍둥이 목사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이후 쌍둥이 목사는 서면으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재록의 성폭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고 신도들에게 과도한 헌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기획사 대표와 인척 관계인 것은 맞지만 교회 헌금이 기획사에 들어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믿음이 컸던 만큼 신도들의 배신감도 큽니다. 아주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그 측근들이나 자신들은 뭐 부족함이 없이 살고 누리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전혀 아니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거죠. 이 전형적인 종교 사기꾼. 그런 악마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는지 알면서 어떻게 돈 버는 거 다 알아요. 어떻게 새벽에 나가고 어떻게 밤중에 철학 끝나고 가서 일하고 와갖고 밤에 두창 세창 떼는 거 다 아는데 그런 눈을 갖고서 그렇게 흥청흥청 써버려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에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오늘 오전 11시 반쯤 거리 유세를 하던 중 총에 맞아 쓰러졌고 결국 숨졌습니다.
범인은 통일교 신도 이세였습니다. 어머니가 통일교의 전 재산을 헌납한 사실에 분노해버린 보복범죄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종교단체의 헌금 갈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대책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의회는 신속히 이른바 통일교 구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종교단체가 조상이나 귀신의 원한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헌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거나 빚을 지면서까지 헌금을 하게 하는 것 또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정의 고유 기부의 관여가 이케 마센요 という 규제가 되기에 それに違反した場合には公表が名前が公表されたりだとか罰金が課せられたりすると行き過ぎた勧誘と言いますかね。先ほど言ったように例えば、相手に借金をさせてまで献金をさせるそういった不当な勧誘というのは減ってくる。したがって最終的にはそういった異端カルトの不当な活動というのは抑えられてくるんじゃないかなと期待するところです。구제법은부당한헌금기부에대해본인은물론피해자가족까지기부를취소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사이비종교문제가일본못지않게심각하지만우리국회는이에관한논의조차없는상황입니다다른사이비종교들을봐도다그집단안에있는사람이나와서다시교주가되는경우가많아요그럼이런규제법들이있을때아우리교주가저거로처벌을당했어그러면나는나가서교주못하겠다라는거죠법적으로규제사항을좀만들어놔주시면그래도이것으로발생하는너무심각한피해를많이예방할수있지않겠느냐2018년정부발표에따르면전국에약8만3천개의교회가있다고합니다사실교회간판만봐서는어떤곳이이단사이비인지일반인이구분하기란쉽지않습니다신비체험이나계략에의해서서히세뇌시키는거라서한번들어가면빠져나오기도어렵습니다우리중에누구나잠재적인피해자가될수있다는얘기죠앞서보셨듯이이단사이비종교는개인의일상을무너뜨리고재산을갈취하며가정까지파괴하는반사회적단체입니다이들에대한규제가전무한상태에서제2의이재록정명석들이양산되고피해자는계속늘고있습니다관련법제정을비롯한국가적차원의대책마련이시급합니다PD수첩에서는전세보증금을반환받지못했거나반환받지못할것으로예상돼곤란한처지에있는전세세입자분들의제보를기다립니다